여분이 한 20% 남아 있습니다. 공간이. 두 어머님의 합작으로 어느새 상다리가 부러질 듯 여백 없이 채워지는 식탁. 그럼 오늘 선생님 이제 메인 요리는 준비해 주신 메인 요리는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아버님 도움 조림인데요. 젓가락 하나 더. 비트를 넣어서 조금 빨개졌어요. 근데 맵진 않아요. 그리고 이건 명란 젓갈인데 이게 있고 이거는 곰뚱 겉절이에요. 그리고 이건 풀치라고 갈치 새끼인데 말려가지고 풋고추 넣고 졸였어요. 이 전라도 사람들은 이건 아버님 우거지 묵은지를 담궜다가 우거지가 내가 이렇게 좀 찢어드릴게. 이거는 빈대떡이고요. 아이고, 이건 동치미고요. 이거는 마늘 장아찌고요. 이거는 장아찌인데 예. 뭐 여러 가지 넣었어요. 오이도 넣고 이건 게장이고요. 아이고. 이거는 굴비를 고추장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건 뭐 나물이고 오색나물 설도 돌아오고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님 저기 냉장고에 보니까 소주가 있던데 한 잔 하실래요? 예. 네. 네. 필동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필동에서의 저녁 한끼입니다. 꽉 차가지고 이제 가물이 찌게 됩니다. 이 한 끼는 어머니의 손맛과 수미의 정성이 만나 명절만큼 푸짐해진 복 터지는 한 상이다. 아버지 오랫동안 저녁하시면서 딱 소주 두 잔 드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건강 유지하시는 것도 이렇게 식사 전에 한잔 하시죠. 그것도 좋아요. 송혜 선생님은 꼭 식전 식사하실 때 한두 잔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밥 먹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으니 왜냐면 이번 나가는 프로가요. 설 특집이라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맨날 얻어먹었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제작진한테 내가 음식을 한번 해서 대접하자 이렇게 했어요. 다 밥 쏘는구나. 네, 다 밥도 드리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호동아 밥그릇 줘. 네, 감사합니다. 아, 선생님 보리국물 진짜 와 엄청납니다. 오늘 한 끼의 최대 수혜자 호동은 보리굴비를 시작으로 각종 반찬들을 격파하며 먹방쇼에 이은 감탄쇼를 선보이고 반찬이 참 맛있다. 한 점 한 점 술도둑 반찬들을 곁들여 반주를 즐기시는 아버님. 수미의 습격으로 뜻밖의 호강을 누리게 된 어머님. 이건 너무 맛있네. 고기보다 맛있나. 옛날 며칠 했다가 스태프들이 기장한다고 이렇게 하시는.